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나 불신자나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지 서기 202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부활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온 천하에 널리 널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부활입니다. 먼저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들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종으로 삼아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과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오늘 아침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과 세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와 절망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저주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최대의 정복자는 바로 사망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역사 이래로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을 이겨낸 자가 없었습니다. 철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독재자도 최고의 부를 가진 억만장자도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예술인도 반짝이는 별을 단 장군들도 덕망이 높은 종교인도 모두 다 이 사망 앞에서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음부의 권세인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소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이 세상, 죄와 절망,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자신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자신들의 몸과 마음, 소유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아주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지켜보았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일찍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6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을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완전하게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화창한 봄의 계절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장애물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소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절망과 슬픔,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즐거운 날보다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는 그동안 탄식하며 살아왔던 안타까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냄으로 그분의 일생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답게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